투자다 김보람입니다. 오늘도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복잡계 투자혁명 이제 4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매주 시가 상위 종목 중심으로 대차전고 동향과 매매 동향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 방법을 배워봤었는데요. 지난주 시간 복습 차원에서 그 일주일 동안 또 어떠한 흐름이 있었는지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삼성전자 125만원대 지지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 가격대는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는 23만원대를 지지 가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조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가 오늘 화요일장에서 1900선을 이탈하면서 1887에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까지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1900 안착 실패하고 네. 뭐 인도네시아, 태국 불확실성, 뭐 인도 불확실성, 뭐 제2의 IMF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변수들이 파생시장의 변동성을 해갖고 크게 흔들었는데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를 갖고 이렇게 복잡할수록 그 노이즈가 굉장히 많잖아요. 양적 완화 축소 9월달에 하냐 안 하냐. 특히 내일 FOMC 회의록에서 양적 완화 일정이 구체화될 거다라는 루머. 그 다음에 또 잭슨홀에서 또 뭐가 나올까. 이런 불확실성들이 시장에 요동을 치게 만드는 그러한 상태가 지금 현재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할수록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현대차만 봐라. 아까 현대차가 23만원이 지지되면서 25만원까지 가져야 이 장이 추가 랠리가 나오고 전번 시간에 삼성전자 현대차가 같이 가져야 된다. 그래야 1900이 안착되고 1950을 돌파하는 장이 나온다. 그런데 만약에 C 소식이 되든지 둘이 못 가면 시장은 변동성장이 나온다. 오늘 어떻습니까? 같이 못 가고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장에는 130만원 돌파 시도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127만원대까지 하락 공격당하는. 그러면 이제 125만원과 130만원의 딱 중간값이 얼마죠? 127만 5천원이죠. 또 하나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7월 8일과 8월 8일 한 달 동안에 쌍바닥 친 자리가 121만원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7월 8일 날이 120만 9천원이고 8월 8일 날이 121만 3천원인데 요게 7월 17일 고점과 저점에 딱 중간값이 또 127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장 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요번 주 그 FOMC 회의록과 잭슨홀 그 다음에 또 요번에 또 HSBC PMI 지수 뭐 여러가지 경제지표 나올 때 이 127만원과 5만원을 어떻게 해야 되죠? 붕괴하면 땡겨주고 붕괴하면 때려주는 밑에 밑골이 달린 캔들이 나와주고 다시 130만원이 저항에 지지가 되는 에너지가 나와줘야 이 장은 다시 흔들었다가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또 하나 현대차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21만원과 23만원 2만원에 딱 이제는 23만원을 깨고 내려갔으니까 못 흔들리더라도 21만 5천원과 22만원대를 반드시 지지해줘야 되는 그러한 파동이 나와줘야겠죠. 그러면서 그림자 매매 규모를 측정해보자 라고 체크해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5일 단위로 제가 이제 그 그림자 매매 즉 대차장고들 삼성전자 2주 전에 대차장고가 359만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는 473만주였고요. 여러분들 2주 전이 아니죠. 전번 주에. 근데 이 어저께까지의 대차장고를 보면 삼성전자는 342만주. 크게 뭐 감소를 약간 하는 것 같은데 크게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현대차는 474만주. 거의 여러분들 주가는 변동을 하지만 대차장고의 그 절대적인 규모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라고 할까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빌려다가 공격적으로 공매도 치든지 때리는 매매는 이렇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 다음에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좁은 박스에서 좁은 박스라는 건 이 두 가지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23만 5천원과 21만 5천원 요 박스를 거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130만원과 125만 박스의 중간값 127만 5천원을 요번 수목금 코스로 지지해주는 거 보면서 지지해주면 종합주가지수 1870원 계속 지지해주고 1920원 저항인 이런 상태에서 변동성장만 나오는 그러한 흐름에서 오히려 영향력은 어디에 가 있냐면 제가 현대차 삼성전자의 에너지가 그림자 매매에서 변화가 이렇게 크게 없으면서 오히려 이 코덱스 레버리지 한번 흐름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코덱스 레버리지 6월 26일 기준으로 8월 2일까지의 매수 총 누계가 기관이 5,689만 주였는데 전번 주에 이게 급격하게 줄어갖고 종합주가지수가 1,876까지 조정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4,430만 주까지 줄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때 전번 주에 제가 예고해드렸죠. 이 수량이 바닥 찍고 즉 코덱스 레버리지가 14,500원대 지지해주고 뭔가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이 수량이 반드시 줄어들지 않고 늘어야 된다. 심지어는 5,600만 주보다 더 늘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라고 전번 시간 이 방송 때 여러분들한테 브리핑해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6,262만 주. 즉 4,400만 주에서 6,200만 주까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코덱스 레버지나 인벌스는 뭡니까? 만기 구조가 없어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상방향으로 이렇게 심어놨는데 여러분들 선물은 3개월마다 만기 구조가 있고 옵션은 1개월마다 만기 구조가 있습니다. 이 코덱스 레버리지 계속 쌓아놨지만 그냥 10월달이나 연말에 올려도 되거든요. 얘네들이 항공모함같이 출렁출렁 움직이듯이. 그러니까 이 늘어난 금액, 이 늘어난 수량 보이지 않게 30-40% 정도는 헷지의 반대 방향을 시소지로 걸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변동성이 나올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 125만원과 130만원 박스에서 요동치는지 그리고 그 흐름에서 현대차는 215,000원과 235,000원 박스에서 흔들 때 오히려 저는 SK하이닉스를 또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를 더 중요하게 보겠습니다라고 이번 주는 체크해드립니다. 전번 시간에 이제 SK하이닉스가 32,000원대에서 21% 빠지는 게 26,000원인데 우리가 74, 21% 잣대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21% 빠지면 시장이 비관이라도 집중 매수해 놓는다. 그리고 또다시 74, 21로 마디를 해갖고 상승하는지 보겠다.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세워드렸는데 앞으로 코덱스 레버리지는 흔들려도 14,500원 지지해주고 11,200원을 돌파할 때까지는 상방향 갇혀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SK하이닉스가 3만원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데드라인. 3만원 선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 이거는 삼성전자 130만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은 감각으로 기관들의 여러분들 매매 규모가 코덱스 레버리지로 매수 집중했다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오히려 기관들은 그 SK하이닉스를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 보면 전번 주까지 SK하이닉스는 300만 주대 8월 2일까지입니다. 8월 2일까지니까 전점주네요. 8월 2일까지 310만 주 사고 1800만 주 매도했고요. 기관은. 그 다음에 8월 10일까지는 318만 주 매수했고 그러니까 규모는 변함 없는데 주가는 26,000원대까지 떨어졌죠. 그거는 기관들이 1800만 주에서 2000만 주로 더 그 규모가 외국 기관들 매도가 더 증가하니까 하락 공격이 되었다가 어저께까지의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외국인이 SK하이닉스 얼마나 했죠? 310만 주대가 얼마나 변화가 됐습니까? 일주일 만에 1479만 주. 이게 26,000원 저점에서 29,000원까지 올려놓았던 결정적인 모멘텀. 그리고 2000만 주 매도였던 규모가 1700만 주로 줄어드는 에너지. 그러니까 기관들 매도의 한 기점 6월 20일부터 5일 단위로 계속 날짜가 지날 때마다 누계의 변화를 보는데 SK하이닉스는 300만 주대에서 1400만 주까지 증가했고 그 다음에 매도 구면은 2000만 주까지 꼭지점 찍고 감소하고 있다. 이게 SK하이닉스에서 하나의 수량의 변화가 현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SK하이닉스가 26,000 바닥 찍고 3만원이 저항의 지지가 될 때까지
삼성전자 130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될 때까지 빡세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장만 나오겠구나. 그러면서 네. 종목수는 나오는데 그 영역이 종합주가지수는 1870과 1924이구나. 그래서 1930을 돌파하려고 그러면 삼성전자 130만 원, 현대차 23만 원, SK하이닉스 3만 원이 지지가 되고 치고 나가는 뭐 프로그램 매수 쪽에서 들어왔던 현선물에서 에너지가 나왔던 그런 에너지가 보일 때까지는 어떻다? 변동성장만 나오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그 9월달 17일, 18일 그 FOMC 회의 네. 회의가 나올 때까지 변동성 전략의 기준점을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드립니다. 네, 이제 코스피가 당면하는 과제는 말씀해주셨던 1870선과 1880선 라인이 지지가 형성되느냐인데요. 1870에서 1880이 지지가 되고 상승 전환에 성공하려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IT 섹터가 바닥을 충분히 확인하고 상승 전환에 먼저 성공해줘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지난 시간에 강조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130만원, SK하이닉스 3만원대가 지지보다는 저항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래서 그 모멘텀이 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축은 다우지수가 지금 하락 조정 과정이잖아요. 그 하락 네. 조정 과정 중에서 현물에서 외국인이 사주고 있어요. 네. 이게 하나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그 인도네시아 루피아 그 인도 뭐 환율 변동성 그러면 진짜 외국인이 셀 코리아 하면 뭐 보시면 되냐면 오늘 원달러가 하루 만에 10원씩 급등하면서 1130원대를 돌파해갖고 1150원, 1200원대까지 가면 우리나라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원달러 환율 1110원에서 1130원 사이에서 그냥 갇혀있거든요. 변동성이. 오늘 심지어는 뭐 인도네시아 증시가 뭐 4, 5% 급락하고 그 다음에 또 주변 뭐 대만이나 일본이나 주변 국가들이 뭐 1.5에서 2.5 사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우리 원달러 시장이 소폭 5원 정도 올랐습니다. 만약에 진짜 셀코리아하고 외국인들이라면 오늘 한 10원 정도 급등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원달러 시장 같이 보는데 그 내막에서는 시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IT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이제 그 3일이 될지 5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10월 초 정도에 그 삼성전자 3,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9조 5천억 나와갖고 삼성전자가 155만원대에서 120만원까지 급락하는 에너지가 나왔고 이제 쌍바닥 지금 올라가는 되돌림 에너지가 지금 130원까지 왔다가 지금 127만원과 130만원에 갇혀 있는데 이게 뭔가 다시 뭐 135만원이 됐던 뭐 140만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 주면서 뭔가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가다 쉴 때 밑에서 뭐가라도 올라가 줘야 되냐? SK하이닉스. 그래서 SK하이닉스하고 또 연계되는 미국에 관련된 주가들 같이 하면 인텔을 같이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8월 9일 전번 시간 강의 때 보여드렸던 그래프입니다. 계속 우하향 과정이었는데 일주일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26,000원대에서 29,000원까지 파란 색깔이 SK하이닉스입니다. 되돌림을 줬죠? 이 되돌림 에너지 빨간 색깔이 인텔인데 인텔은 아직까지 작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되돌림 시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6,000원과 3만원에 그러니까 4,000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다면 거기에 중심값은 얼마죠? 27,500원과 28,000원만 지지해주면 됩니다. 그거를 앞으로 5일 동안 계속 측정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텔은 21달러만 지지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인텔은 24불, 우리는 31,000원에서 32,000원. 이 속도가 10월달까지 오는데 필요한 감각이 프로그램 매매가 됐던 이 하이닉스의 대차장고 동향을 같이 연계하면서 봐야 되고 또 애플과 삼성전자. 여러분들 빨간 색깔이 애플입니다. 파란 색깔이 삼성전자인데 7월 초,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 저점 찍고 애플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파란 색깔의 삼성전자는 쌍바닥 확인하고 이걸 넥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넥라인이 130만원입니다. 이 넥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돌파하는 에너지가 앞으로 시장을 잃는 맥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이 가격대 요 8월 19일 날 이거는 이 그림은 8월 9일의 흐름이 요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에너지가
강하고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에너지는 약하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서로 이게 롱숏 전략으로 시수시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같은 방향으로 가주는지 읽어내는 것도 하나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진짜 셀코리아하고 가면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 강세, 엔화화나 약세로 가겠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계속 3%대에 육박하면서 국채를 미국 국채를 막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한 사람들이 어딘가 갈 거예요. 다른 고수익의 채권을 가든지 아니면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해갖고 뭔가 주식 위험 자산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미국 본토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달러 인덱스, 달러 강세로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달러 인덱스의 그림을 5일 단위 끊어보시죠. 계속 우하향했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되돌림 줬다가 꺾이는지 보세요라고 한번 우리가 공부했는데 실제 파동도 51평선까지 갔다가 다시 꺾여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이 80과 81대에서 지금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깨고 내려가야 돼요. 이게 우상향하면 어떻게 된다? 아시아 시장 매도. 그러니까 동남아 쪽만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쪽도 팔면서 미국 본토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짜리 국채금리가 급등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우하향하는지 이 감각이 또 시장에 큰 물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 또 하나 중국 섹터 연동에서는 원자재 관련 수급 관계하고 그걸 발틱 운임지수와 물류 관련주들 그래서 이쪽과 연동된 거는 현대 상성 갖고 읽으십시오라고 해갖고 여러분들 측정했다면 어떻습니까? 이 발틱 운임지수가 우리가 1000대에서 지지를 보이는지 보세요. 직전 고점이 지지가 되면서 한번 눌목 주고 다시 터닝해줘야 이제 상해 증시가 2050 지지해주고 다시 상승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겁니다. 해서 발틱 운임지수와 구리 가격을 잃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해드렸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어땠어요? 딱 999를 기점을 해서 다시 돌려주고 있어요. 이제 이게 강력하게 나오려고 그러면 1179의 직전 고점을 치고 나가주면서 뭐 1200이 됐든 1400이 됐든 이런 우상향의 에너지가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의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시차 감각이 10월 달까지 나올 거다라고 해서 발틱 운임지수는 이제 한 달 반의 조정을 마감하고 다시 한 달 반 상승하는지 추세적으로 한번 보자. 여기에 원자재 관련주가 같이 연동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구리 가격 5일 단위로 계속 측정하는데 이제 200일선이 저항이 되는지 이걸 강하게 돌파하는지 한번 검증해야 됩니다 라고 해드렸죠. 한번 보세요. 200일선 가까우니까 캔들이 꼬리가 달리고 뭔가 축소되죠. 이게 여기에 연동된 게 우리가 찍어드린 게 뭐예요? 고려아연과 풍산이죠. 고려아연 25만원에서 27만원 사서 23만원까지 봐라. 그 다음에 풍산이 21,000원까지 해서 27,800원까지 봐라. 정확하게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일선을 바로 돌파할 것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50 내지 물량 70%를 수익 챙긴 다음에 눌림목을 검증하는 게 또 앞으로 한 8월 말 9월 초에 이 구리가격과 발틱 운임지수의 속도를 갖고서 대응하는 그래서 고려한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처음에 8월 12일 날 이렇게 우상향 전에는 먼저 간 게 있고 나중에 한 게 있는데 보시면 이게 8월 19일 27,000원까지 갔고 그 다음에 풍산은 32~33만원까지 갔다가 오늘 꺾여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전체 시장을 읽는데 가장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테슬라 모터스와 2차전지 이 감각에 삼성 SDI하고 LG화학 그런데 오늘 LG화학이 30만원 돌파 못하고 28~29만원대에서 저항되면서 오늘 급락을 했어요. LG화학이 그리고 삼성 SDI도 17만원대에서 저항이면서 오히려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도 일단락 지금 차익 매물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연속성이 나와야 되는데 LG화학은 제가 선을 하나 거드릴게 27만원 선 27만원이 깨면 지지해 주는지 검증하고 그 다음에 30만원 가는지 그 다음에 삼성 SDI는 15만 5천원이 지지선이 돼야 됩니다. 조정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이제 17만원 요번에 형성된 고점을 돌파해서 19만원까지 계단식으로 가주는지 읽어내는 게 앞으로 2차전지, 대체에너지, 재생에너지
이 에너지와 연관된 또 원자재와 연관된 관련주들로 읽어보면서 다음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요 포인트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은 불안해요. 양쪽 하나 축소 언제 하지? 그 다음에 또 왜 인도하고 동남아 쪽에 그쪽은 이제 셀 쪽입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팔아갖고 유럽 본토로 가든지 다른 대체안으로 중국과 우리나라 쪽이 메리트가 점점 높아지는 거라고 전 판단하고 자금의 이동이 지금 나오고 있다. 또 하나 미국 시채 금리가 급등하는 거는 채권을 팔아갖고 분명히 뭔가 다른 상품으로 이동하는데 거기서 원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 쪽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디커플링 됐었거든요. 남들 갈 때 못 갔어요. 여러분들 1년 전후에서 그 지금 단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 급락한다고 그러지만 1년 동안에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급등했습니까? 그러다 갈 때 우리는 못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순환 돼서 그쪽이 빠져나오면서 우리 쪽으로 자금이 이동되는지 읽어내시면서 그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고 이게 9월달, 10월달까지 두 달간 앞으로 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고 이 흐름에서 우리는 시장을 주도주를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전략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14일 수요일에 있었죠. 개성공단 협상 타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개성공단 협상이 있었던 바로 전날 화요일부터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오늘 화요일장에서 인도, 인도네시아의 경기 위기설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코스피는 1900선 아래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는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경협주, DMZ 관련 주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에 숨어있는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전번 주에는 이 경제지표 그 스케줄을 보면서 14일날 개성공단 협상 요게 되고 유로전 GDP 속보치 요 마디에서 시장에 변곡점이 하나 나올 거다 했는데 결과는 긍정 나오면서 대장주였던 현대상선이 급등해갖고 28,000원까지 갔다가 고점 찍고 차익 매물로 해서 지금 22,000원까지 흔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남북 경협 관련주라든지 DMZ 평화공원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급등한 다음에 시세 차익. 그 다음에 이제 확산이 되잖아요. 어떤 걸로 확산되냐면 뭐 한럽 가스관이라든지, 이제 중국에서 서부 대개발 정책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또 철도나 물류 관련주들, 그러한 관련된 종목들과 연동해서 시장이 계속 순환이 되는데, 요번 주는 어느 개념이 중요하냐면 오늘 미리 인도네시아 브렉시트 흔들고 또 요것 때문에 많이 흔들었습니다. 회의록에서 분명히 9월 달에 양적 완화 축소 일정 확정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나오면 시장이 급락할 때니까 미리 흔들자라는 그런 미리 또 차익 나온 거를 팔고 가자라는 매매가 오늘 나타났다면 21일 날 실제 그 회의록 결과 발표되고 22일 날 잭슨 홀 회의인데 이때 버냉키 회장이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굵직한 내용은 없는데 시장은 네. 미리 겁낸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 잭슨 홀 회의보다 여기 8월 달에 HSBC PMI 제조업 속보치 요게 더 중요하다. 전번에 상해 종합 지수를 크게 큰 변동을 주었던 게 HSBC PMI 1840대, 50대까지 한번 급락시켰던 결정적인 변수였는데 거기서 바닥 확인되고 2200 근처까지 급등했다가 이건 또 주문 실수다 해갖고 급등했다가 지금 2890대에서 지금 이 상해 증시가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요 HSBC PMI가 나쁘게 나와도 전번 것보다 좋아진다든지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정책적으로 서부 대개발의 어떤 정책적 모멘텀과 10월 달에 3중 전에 이 모멘텀에서 뭔가 에너지 이게 발틱 운임 지수가 올라가고 에너지라든지 중국 관련주의 이제 긴축에서 성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뭔가 변화가 이 흐름에서 나오는가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 또 하나 이 밑에 이제 그림을 하나 제가 박스 그려놨는데 무디스가 우리 이제 연례회의를 한국 옵니다. 네. 여기에서 부정적 얘기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공기업의 적자 부분과 가계부채 천조 넘는 부분 요거를 어떤 코멘트를 할 건가가 좀 중요한데 시적으로 무디스가
무디스가 우리 한국 신용등급을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컨트리 리스크가 약간 제거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그냥 현상 유지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요 예. 포인트에서는 이 8월달 HSBC PMI 22일날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 HSBC 회의록 결과에 대한 양적 완화는 미리 변동졌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는 이 양적 이 회의록 데이터보다는 실질적으로 9월 6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이 고용지표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겠고요. 또 23일 날 이번에 16일 날 열리고 했던 그 삼성 그 신경영 20주년 기념이 만찬 23일로 이동됐습니다. 여기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께서 어떤 화두를 내는가. 20년 전에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이 모멘텀이 줘서 그때 한 3만원 4만원이었던 삼성전자가 150만원대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20년 동안 움직였던 큰 물줄기를 주는 하나의 전환점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애플이라든지 주변 그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에 1등하는 그 상품에 대한 세계의 경쟁이 굉장히 2, 3등이 합치겠다라든지 막 그 일본 업체라든지 중국 업체라든지 뭐랄까요 또 애플과의 경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이즈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그룹이 나갈 길이다라고 제시해주면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급등할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미리 생각해보면 헬스 바이오 쪽 그 다음에 지금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아직까지 잘하는 쪽에서 특화돼 갖고 다시 확산시키는 그래서 뭐랄까요 플렉시블하고 웨어러블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스마트워치 이런 관련된 종목들 이런 거와 연동된 IT 부품주들 이런 것들이 같이 선순환이 되는지 읽어내는 게 앞으로 시장을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전번주에 다우지수는 이미 상승했고 조종입니다. 15,100을 깨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조종할지 보십시오 라고 해드렸는데 실제 파동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9월 6일까지 양적 완화 합니다 안 합니다 하면서 이 14,500과 15,000 사이에서 이런 쌍바닥 모양이 보여주는가를 검증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9월 6일날 고용지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시장 컨센서스 7.4, 7.5보다 나쁘게 나오면 이 시장은 급등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나쁘게 나온다, 급등한다. 이게 뭔데? 나쁘게 나오면 이제 금년도 양적 완화 없어. 한다 그러다가 데이터, 경제지표가 뒷받침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지속하거나 시간을 늦춰야 돼. 이런 게 고용지표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고 확정돼서 전개될 때 그러니까 7.5 이상 나오면 이 빨간선 모양으로 나올 거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고용지표 실업률이 7.1이나 2 정도 급격하게 개선되면 이거는 9월달이나 빠르면 9월달 늦으면 10월달에 양적 완화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급락해갖고 이 하락이 우리 시장도 같이 동반 하락해서 이때는 1770 쌍바닥까지 흔들었다 갑니다. 그러면 10월 말이 바닥이고 연말장은 또다시 1770과 1930 박스마로만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0을 가기 위해서는 이 9월 6일날 양적 완화의 데이터에 근간을 주는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기보다는 나쁘게 나오는지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추적해보면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좋게 안 나오는데? 여러분, 여름 때는 이 제조업에서 이제 그 고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제조업 쪽에서 고용이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7, 8, 9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7, 8월 달은 여름이니까, 여름 때 보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제조업체보다 서비스 업체에서 그 임시직 고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관련돼갖고, 전체적인 그 고용이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 가을로 가면 이 임시직 고용이 다 어떻게 됩니까? 끝나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대해서 새롭게 고용지표를 늘리는 것만 나오지 않으면 고용지표가 그렇게 급격하게 개선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9월 6일 이후에 양적 완화 없어 하는 파동이 네. 나오는지 한번 잘 읽어봐 주시고 그 흐름에서 대세 그림을 판단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진단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주에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일정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2차 양적 완화 그리고 3차 양적 완화, 이 버냉키 회장의 입에서 나왔던 게 바로 이 잭슨홀 연설이었는데요. 잭슨홀 회의에 이번에 버냉키 회장은 진작에 참가하지 않겠다 밝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중요하게 봐야 할 변수는 일단 7월 FOMC 의사록입니다. 네, 여기에 유로존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PMI 22일에 공개되는데 여기 주목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기 위해서 21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지난해 8월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디스가 줬던 평가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등급이었죠. 한국의 AA3 평가를 내렸었는데요. 현상 유지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게 본부장님의 평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흔드는 이 외국인 매매 변동 구간에서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 것인지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으로 세워본다면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지금 잘 지적했는데 그게 이벤트라는 게 어떤 네. 변수를 이용해서 변동성 전략을 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악재가 나올 때 매도하지 마세요. 시가상위 종목들. 오히려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일 때는 악재가 나와서 급락할 때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32,000원대는 호재 나오고 뭔가 긍정적인 얘기 나올 때 오히려 매도하고 26,000원까지 급락할 때 이제 악재가 뭐 나오면서 투매가 나올 때 오히려 매수하는 이런 마인드 같이 시가상위 종목들은 이런 이벤트 변수가 악재가 나올 때 즉 앞으로 잭슨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환경이 9월달에 양적 완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15,000에 다우지수가 2,300도 붕괴하면서 뭐 14,500과 14,700까지 빠졌다 그럴 때 우리 시장 어떻게 될까요? 대형주 놀래서 같이 빠지겠죠? 그때가 매수예요. 그런 마인드로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히려 업소하면서 다우지수가 2,300포인트 오르고 그러니까 15,000 한 400에서 500 정도까지 가니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럼 거기서 매도예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전번주에 이 데이터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우리 9월달에 이제 9월달에 큰 이벤트는 우리 대통령께서 러시아 가는 거. 그래서 지금 그 리커창 총리께서 서부 대개발 그 관련된 사업을 공표하겠다라는 그 보도가 지금 막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갔을 때 자원개발, 가스관, 철도 이런 게 화두가 벌써 시장에서 이제 남북관계가 개선되니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분들 보시면 하이스트리라든지 현대상선 다음에 이 대동스트리 스트레이트 상한가 두 번 치고 막 이쪽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강력한 상승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거기 관련된 종목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다이어가 끝났습니다. 네. 이제 개막됐다가 끝났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다음 정책적인 물줄기 정책에서 이제 긴축을 완료하고 성장하면서 중국이 위기보다는 안정으로 가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6일날 하기로 했던 게 이제 23일로 바뀌었던 신경영 삼성그룹의 선언에서 미래 먹거리 사업이 뭐가 나올지 이거를 이벤트로 미리 생각하면서 관련주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전번 시간에 또 배다이어 끝나면서 이 보시라이라는 분이 8월 말에서 9월째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정치 역학적으로 이분의 판결에 따라서 중국의 군부의 교통정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로 권력 갈등 구조가 확산되는지 진정되고 새롭게 이제 정치 권력 싸움한다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스크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럼 외국인이 매수할 위기가 없어요. 매도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징후에 의해서 안정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9월 달에는 또 독일의 가전 전자박람회 이 모멘텀에서 삼성전자, LG전자의 조정 과정 이후에 순환 상승. 그래서 당분간 이제 다우지수가 조정할 때 14,500과 15,000 사이에서 쌍바닥 검증할 때까지 다우지수 조정 시에 상해종합지수가 치고 나가주는가 2050을 지지선으로 해갖고 2200선을 이제 거주시기 바랍니다. 2200선을 9월달 안에 치고 나가주면 이거는 상승랭리 중국 관련주들 지속이고 서부 대개발과 그 다음에 발트그림지수 상승과 중국과 연동된 관련된 종목들의 선순환이 성공하고 있다라고 검증해 주는 거고 그거를 이제 북방 테마와 물류 테마가 같이 있는 현대상선이 이번에 28,000원에서 단기 만원에서 28,000원까지 갔습니다.
딱 더블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그 18,500원과 22,000원 두 가지 선을 거주시기 바랍니다. 22,000원을 깨더라도 2만원과 22,000원 사이에서 강력하게 지지선 쌍바닥 검증해주고 다시 뒷풀이 파동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발틱 운임 지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금강성 한계 실제 재개되면서 이쪽과 연동된 정보도 현대 엘리베이터나 현대 건설의 선순환이 가능하면 이거는 지지해주고 다시 간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전략을 짜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즉 철도가 연결되면서 중국 내륙 횡단이나 시베리아를 걷는 횡단 이 과정에서의 물류가 나오는지 체크하시면서 거기에 거점이 속초가 되는지 체크해 주시고 이 흐름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 미래 먹거리를 형성해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돼주는지 특히 배로 가는 것보다 이게 뚫리면 비용 절감과 최근에 이집트 불확실성이 여러분들 거기에 수에즈 운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유가가 급등했는데 만약 그게 안정된다면 이제 또 여러 가지의 또 변화가 있을 테니까 유가가 안정되고 이 물류로 뭔가 모멘텀이 확산되는지 단기적으로 측정해 가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한번 이렇게 클러스터를 모아봤습니다. 한넉가스관이나 철도 관련주들을 테마주로 검색하면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한번 종목을 보시죠. 세아제강, 스틸플라워, 동양철관, 하이스틸, 대동스틸, 그 다음에 현대하이스코, 삼현철관 이런 종목들이 나와요. 세아제강이 제일 먼저 갔습니다. 우리가 9만원대 매수해갖고 11만원대 매도했다가 지금 10만원을 깨면 다시 사도 되고요. 최근에 대동스틸이 상한가 두 번 쳤다 흔들고 있고요. 하이스틸이 22,000원, 3,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오늘 31,000원까지 갔다 흔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철도 관련주는 대ITI, 세명전기, 삼현철강, 대오AL, 비츠로시스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연동되어 있다라고 놓고 이 관련된 종목들의 변화를 그리고 또 이런 종목들은 상하가 치고 막 따라가지 마시고 미리 생각하고 종목을 3개 내지 5개 압축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조절해 가시면서 매매 감각을 분산 매수로 금액을 딱 정해놓고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전략을 짜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130만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가고 SK 하이닉스가 이제는 저점 8월 8일 26,000원에서 27,000원대를 지지해주면서 21% 잣대 74.21에서 21% 잣대가 31,400원 나오죠. 요거 돌파할 때까지는 추세 매매하시고요. 삼성전자는 다음 목표는 14%입니다. 요번에 7% 라인이 130만원인데 130만원까지 갔죠. 이제 125만원을 붕괴하지 않으면 1, 2, 3로 그 다음엔 135만원과 137만원을 10월달까지 잠정시설 나올 때까지 가는지 체크하시면서 같이 연동을 해서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게 갈 때 IT 핸드폰 부품에서 베트남 생산 법인이 있는 모베이스, 플렉스컴, 자화전자 이런 종목들이 따라서 선순환이 된다. 바닥 수령 과정은 끝난 것 같아요. 그래프를 보시면 5일선, 12일선 이게 플렉스컴 다 밀집되고 122선까지 대반등 주는지 고점에서 수령 과정이 어느 정도 완료된 것 같아요. 바닥 확인이. 그러니까 요거는 또 테라세미콘입니다.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122선 돌파할 때까지 추세 매매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갖고 전체 시장의 에너지를 측정해 보시면서 응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모멘텀은 이제 속도는 아까 이제 다시 원로 나왔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가 11,280원 8월 이 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15,000원과 12,000원에서 갇혀있을 동안은 변동성 전략만 시장을 지배하고 손목순환만 됐다가 방향성 매매는 삼성전자 130만원 측에서 135만원, 7만원 가면서 이 코덱스 레버리지가 11,200원 돌파해갖고 21% 잣대는 15,500원과 12,000원까지 제가 박스로 거드린 자리 이 박스 칠 때까지는 9월달에서 10월달에는 어쩌면 15,000원과 11,200원의 박스일 수도 있으니까 이 박스가 얼마 동안 지속되는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덱스 레버리지의 속도를 같이 보시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감을 잡으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으로 관련 종목들의 대응 전략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미국 증시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이나 원자재 가격 동향 이런 거시 변수들을 통해서 관련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시간에 원자재 가격 동향을 살펴주시면서 고려화연 33만 원까지 가겠다라는 전망도 세워주셨었고요. 자, 그렇다면 원자재 가격이나 거시 변수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투자자들한테 그냥 우리 종목만 보지 마시고 네. 그 미국 사이트 가셔갖고 그러니까 STOCKCHILTS 스톡차트.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려화연 풍선 갖고 이번에 매도 타임을 잡은 게 이 구리 가격 갖고 네. 정확하게 잡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요 파란 색깔인 51선까지 조정했다 가는지 보세요. 그러면 25만원에서 33만원까지 갔던 고려화연이 30만원을 깨면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29만원에 30만원 사면 다시 눌림목 사갖고 직전 고점 원 파동 점에 눌림목 주고 다시 3 파동이 나오는 거죠. 이 3 파동 나오기 위해서는 9, 10월 달에 이 그 구리 가격이 눌림목 줬다가 다시 직전 고점을 돌파해주는 파동이 N자형으로 나오는지 같이 추적해 가시면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발틱 우림 지수를 같이 보는 거예요. 원자재 소재 관련주들은. 그러니까 발틱 우림 지수가 이 1179를 돌파하면 구리 가격이 조정했다 바로 간다. 이런 것들을 연결고리를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알코아입니다. 알코아 주가는 우리 고려화연이나 이런 것보다 요것도 201선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하죠. 그러니까 쌍바닥 검증하고 다시 가는지. 요게 또 미국 증시는 풍산이나 고려화연 알코아 같이 연동해서 그동안 우리 올라갈 동안 이 알코아는 미리 조정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알코아가 바닥 찍고 터닝했는데 고려화연과 풍산이 조정하면 어때요? 눌림목 사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조정했다가 이게 알코아 가고 있으니까요. 요거를 연동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유가가 급등하니까 뭐 정제마진 높아갖고 그 SOE라든지 GS라든지 이런 거 사자라는 그 전망을 분석을 해주는 분인데 전 반대입니다. 왜? 이집트 소요의 분쟁 이 과정에서는 이게 한시적이고 이 부분이 언제 진정되느냐 보시고 저는 그러면 엑슨모빌 주가를 한번 봅니다. 엑슨모빌이 서부 텍사스 중진주가 막 올라가고 이런 주가 올라가는데 엑슨모빌 주가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급락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왜 그럴까요? 이 94불에서 지금 201선까지 깨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수일가스 대체 에너지로 미국 시장에 관련돼갖고 여러 가지 사이클에서 뭔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또 대체 에너지로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또 섹터로 중심을 이동한다면 이 엑슨모빌 주가들 이 주가들이 이렇게 하락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바닥은 온 것 같아요. 엑슨모빌 주가로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SOE를 사자. 오히려 직전 저점 부근에 와 있을 때는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저점이 어디였나를 한번 검증하시면서 GS와 SOE를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월마트 주가 한번 보시죠. 미국이 막 올라가듯 지금 조정하는데 소비가 늘어났냐 할 때 보세요. 고점 찍고 지금 거의 다우지수 한 달 전 고점 찍고 이 월마트 주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 바닥은 전 월마트 갖고 잡을래요. 네. 엑슨모빌 갖고 잡을래요. 그러니까 직전 저점 요거를 다우지수가 14,500, 15,000 사이에서 바닥 찍을 걸 월마트 주가 갖고 보시면 이게 저점 찍고 올라가면 아 우리 하단이 검증됐구나. 그리고 주도주는 상해 증시의 모멘텀 갖고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장에 가장 중요한 또 역할에서 또 상대적인 또 롱숏 전략의 대명사가 테슬라 모터스하고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올라갔다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현대차 올라갈 동안 이렇게 숨고르기 조종하죠. 그러면 현대차가 꺾였다가 다시 가려면 이 도요타가 올라가면 안 되겠죠. 꺾여 내려오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테슬라 모터스가 삼성 SDI LG화학 주가 흐름인데 직전 고점 돌파 못하고 바닥 찍은 올라가지만 탄력성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종하고 이제 바로 가주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 요것도 측정하는 게 또 중요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러한 주가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서 아 이번 시장은 그래서 월마트 주가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일단 소비가 진짜 미국 국민이 지갑을 여는가 거기에서 터닝포인트 잡아내는 게 중요하고 저는 느낌상 추수 감사절에서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그 미국인들이 지갑을 여는 거니까 외국인 투자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월마트 주가를 이제 사는 타임이 가까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월마트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 월마트가 주가 바닥 찍고 올라가면요 중국 상해가 같이 가요. 그거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월마트에 나가는 제품들의 그 중심이 잘 팔린다는 거는 중국에서 그 소비재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연동도 잘 보시면서 이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마트 상해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고 구리 가격 그 다음에 뭐가 또 연결되어 있죠? 구리 가격 그 다음에 또 발틱 운임지수 요게 외국인들의 전략 짜는데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고 이걸 연관해서 여러분들 종목 선택과 호흡을 조절하고 오늘 강의한 내용에서 또 코덱스 레버리지 에너지와 그 다음에 파생의 그 만기 구조의 시차를 이용하는 매매 이런 것들도 잘 조절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마트가 상해 증시와 연관돼 있고 또 월마트 움직임에서 다우지수의 바닥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사이트를 한번 말씀드리면 네. 스톡차트.com 스톡차트.com stockcharts.com 네. 거기 앞에 www가 없습니다. 그냥 스톡차트.com을 누르시면 이 사이트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코너가 나옵니다. 그 코너를 검증해 보시고 거기에서 제가 제시했던 테슬라 주가 예. 그 다음에 뭐 또 도요타 주가 월마트 주가 이런 걸 점검해 가시면서 주식시장과 연관해서 직관을 미리 생각하는 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깨알 정보까지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41번째 시간 오늘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승조 루카스 투자자문 본부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 남으시는 분들은 저희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로 답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통해 언제든지 복습 가능하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V 홈페이지 센티비.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